광주 전남에 하나밖에 없던 연탄 공장이 지난 6월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 한시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던 연탄 사용 가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요. 하지만 언제 다시 문을 닫을지 몰라 취약계층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연탄 수백 장이 줄줄이 찍혀 나오고 화물차엔 차곡차곡 연탄이 쌓입니다. 실린 연탄은 광주 전남 4,500가구에 온기를 전하로 흩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4만 장에 이릅니다. 참 좋죠. 근데 여기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광주 전남에 하나밖에 없는데 닫아버리면 우리가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또 거기서 실린 시간. 지난 6월 경영난으로 폐업했던 광주 전남 유일의 연탄 생산 공장인 남선연탄이 4개월 만인 지난달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청과 연탄을 사용하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해서입니다. 연탄 수요가 예전만치 않지만 연탄 가구를 위해 일주일에 3일 임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에 난방비 걱정으로 애태우던 가구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가스도 해보려고 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연탄이 그래도 더 저렴하고 내가 원활하니 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서 연탄 보일러로 떼고 있어요. 하지만 임시 방편이라 내년 겨울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 덜려면 싸게 해서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돼. 계속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작년에 오르고 올해 오르고 올해 또 오르고. 남선 연탄이 수요 감소로 공장을 축소 이전하려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